자, 먼저 청사파 구미중학교 3학년의 최태랑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는 174cm 75kg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자, 아무렵치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 체급에 3위에 입상한 전적을 갖고 있는 최태랑 네. 선수. 4강전에서는 이호현 선수에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참, 이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인데 참 체구가 정말 당당하네요. 자, 이제 뭐 이 선수들은 물론 뭐 짧게는 1년도 했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네. 중학교 3학년 같으면 뭐 빠른 선수들은 5년 정도 모래판에서 중심 잡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신체적인 게 뭐 테르미를 하면 꽉 찼죠. 예. 정태근 선수입니다. 영신중학교 3학년이고요. 173cm, 75kg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있고 지난 2016년 소년체전 이 체급 3위 입상 전제를 갖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실험을 또 유치하셔가지고 많은 일을 쓰셨던 김동일 시장님. 아마 김동일 시장님도 처음 학교 다닐 때까지 실험 선수 생활을 하셨대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진학해서는 바로 이제 1학년 때부터는 또 학업에 열중하셔가지고 정말 튼튼한 신체가 받들어서 학업에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또 보령을 잘 이끌고 계시죠. 보령에서 지금 씨름이 열린 게 14년 만이죠. 자, 그때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씨름 민속 씨름대가 개최되었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곳 보령시에서는 처음 전국 씨름대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입니다. 잡채기 일단 잘 버텨냈고요. 최태랑 선수가 잘 버텨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최태랑 선수가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을 최태랑 선수는 맞붙어서는 이 상대 정태권 선수의 밧다리 기술이 워낙 들배지기가 주특기지만은 정말 밧다리를 아주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자, 오른사빠 한사빠 잡고 있고 자, 오금 당기기 싫어합니다. 오금 당기기 정태근의 오금 당기기. 자, 끝까지 밀어봤습니다만 그러나 공격자의 발이 경기장 바깥에서 승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최태랑 선수가 만약 경기장 내에 있었다면 이것은 유효하죠. 장외가 됐어요. 아, 정말 뭐 공격했던 정태근이나 방을 했던 최태랑 선수 마지막까지 자, 이미 뭐 정태근 선수는 상대가 밖에 나가니까 힘을 풀었죠. 네. 27초가 남았습니다. 1분의 경기 시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우승 경험은 없는데 이제 3학년으로 올라와서 두 번째 대회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두 선수가 모두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일단 한 번씩 상대의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상대가 지금 어떻게 대응한다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본인의 네. 주특기를 27초가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기술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잡채기! 첫 번째 판은 정태쿤 선수가 잡채기로 따냈습니다. 자, 들어서 상대의 중심을 이것으로 만든 다음에 바로 당겨 붙이면서 잡채기. 네. 이렇게 상대를 안전히 밀착시켜서 한다면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태랑 선수가 오른쪽이 밧다리를 걸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그걸 이용해서 잡채기를 만들어버리네요. 이미 정태쿤 선수는 상대방을 완전히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네, 네. 이어서 잡채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최태랑 선수가 방어를 할 수가 없었죠. 네. 여기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실 실험은 14년 전에 민속대회가 이곳에서 꽃가마의 주인공들을 보셨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실험의 아기자기하고 우리 이곳 어르신들이 왕년에 했던 실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꿈나무들의 실험이죠. 네. 이 보령 종합체육관도 아주 잘 지어져 있고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오늘 이 흑삼배 경기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스포츠 타운도 아주 잘 형성되어 있었죠. 네. 두 번째 판! 밀어치기! 자, 2대0으로 영신중학교 3학년의 정태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정태쿤 선수의 아버지 정진호 동원초등학교 감독인데 이 정진호 또 왕년에 실험 선수로 정말 아주 잘했던 예. 부자 실험 집안입니다. 그렇군요. 이 영신중학교가 단체전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결승에 못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 개인전을 통해서라도 좀 한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체전 경기는 정말 삿발을 풀 때까지 해봐야 개인전에 정태근 선수가 우승했다고 해도라도 단체전 경기가 잘